건설 농기계, 국방용 무인용 채와 같이 오프로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장비들의 환경인식 기술의 실시간 성능을 크게 높인 센서 처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로드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동안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환경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였고요. 흙탕물이나 진흙과 같은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센서를 보호하고 또 세정을 하는 기술, 먼지나 어떤 눈비 환경과 같은 노이즈를 잘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울퉁불퉁한 길이다 보니까 그런 진동이 발생하기 쉬운데 주행 가능한 영역을 잘 추정해서 나가는 크게 이 세 가지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기본 사업인 산업용 모바일 작업기계의 자율화 기반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고요. 광산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장비들의 자율화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는 이 오프로드 자율주행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환경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관련된 기술들을 유관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주행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GPS가 있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GPS 안테나를 통해서 두 지점의 위치를 측정하게 되고, 두 지점의 위치 차이를 통해서 방향을 측정하게 됩니다. 때로 여기 보시는 센서가 라이다로 활용함과 동시에 IMU 역할을 하는 센서가 되겠는데요. 현재의 방향이나 회전 각속도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퀴 쪽에 달려있는 센서를 통해서 실제 주행 중에 현재 위치가 얼마나 바퀴가 움직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주변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우선 이 앞쪽에 달려있는 라이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주변 장애물까지나 지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리 센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영상 센서의 역할을 해서 주변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제어기로 그 정보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기존 기술에서 센서 보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메라를 대상으로 한 기술들이 많았기 때문에 라이다와 같은 동그란 센서 전체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 모듈이 잘 없는 실정이었고, 센서 신호 보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눈이나 비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들이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좀 연산 시간이 길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주행 가능 영역 인식을 하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술들이 인식을 잘 하다가도 지면으로부터 발생한 진동에 의해서 인식해놨던 물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험지에서 주행 중에 들어오는 진동에도 강인하게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오프로드 환경인식 기술은 센서 보호와 세척 모듈의 오염 회복률, 센서 노이즈 제거의 정확도, 야지 주행 가능 영역 추정 정확도와 같은 이런 성능을 기존 수준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처리 속도를 1.5배 이상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센서 보호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 커버를 씌우고 거기 이제 세정액을 쏘는 동시에 오염물을 탈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그 노이즈 제거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그 라이다에서 반사되는 점근 밀도에 기반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점근 밀도와 동시에 반사 강도를 같이 고려해서 정확도를 좀 확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야지에서의 주행 가능 영역 추정 같은 경우에는 3차원으로 받게 되는 이런 점근들을 2차원으로 투영시켜서 주행 가능 영역을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진동에 강인한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또 실시간성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오프로드에서 주행체가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광산과 같은 산업계, 공공수요 등으로 저희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갑작스러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실제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